아 그래서 보내준 질문에 네. 대만 팬 여러분들께 윙크를 한번 보내주실 수 있냐라는 아. 질문이 또 들어와가지고 아, 근데 그 윙크만 보셔서 그런데 그 앞에 대사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거든요. 그 이, 윙크만 보고 싶다라는 아, 윙크만 질문 할까요? 예, 예. 예, 예. 윙크만 보고 싶다. 자 하나 둘 셋 저까지 설레네요. 어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. 네 감사합니다. 사실 저희가 구미호전 때도 만났는데 네. 저승사자에 이어 구미호도 그렇고 네. 사람이 아님을 연기할 때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셨고 그렇죠. 예. 그렇죠. 이번에는 또 사람 캐릭이잖아요. 그렇죠. 휴어리가 예, 예. 그렇죠. 혹시 뭐 특별한 소감 한 말씀을 좀 듣고 싶다고. 아 소감이요? 예예예. 예. 이걸 뭘 소감을? 오 예. 아 예. 어 사람을 연기하게 돼서 기쁩니다. 아 예예. 예. 와, 네. 아, 이게 발차기가 정말 시선 강탈이었는데 아, 네. 원래 액션을 잘하시는 건지 평소에 좀 몸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도 주셨어요. 아 아니요, 그 아 근데 제가 이제 섬에 살았거든요. 어릴 때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액션 영화도 너무 좋아했었고 그 취미하는 취미가 그냥 혼자 보고 액션 따라하고 막 허공에다 발차기 하고. 막 바닷가에서 덤블링하고 그런 거 그런 걸 많이 했었고 예, 예, 예. 격투 쪽 관련해서 조금씩 배우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게 그냥 지금 이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아니 사실 또 우리 이하준 배우님은 아까도 우리 이도우 배우님께서 살짝 언급 주셨지만 아, 월드스타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. 예예 예. 지금 스퀴드 게임 이야기를 아,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예 요번 예. 드라마에서도 준호만큼이나 좀 정의로운 역할이에요, 그죠? 케이라는 이름이 예, 예, 그죠? 두 캐릭터를 봤을 때 큰 차이점이 있다면? 성격적인 게 굉장히 크고요. 뭐 거기 오징어 게임에서 준호는 굉장히 침착하고 냉정하고 어떤 감정의 표현을 좀 절제하는 편이라면 케이는 그 반대로 감정을 극으로 표현하고 아. 굉장히 통통 튀고 가볍기도 한 굉장히 네, 그런 인물이랑 그런 점이 완전히 다릅니다. 그렇죠. 네. 아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 네.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렇고 좀 헬멧을 이번엔 또 쓰잖아요? 거기서도 또 쓰고? 아, 네 맞습니다. 돼요. 저희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쉽거든요. 아, 더 많이 보고 싶으니까. 아, 저는 가리는 게 좋아서. 예, 예, 각자 입장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. 예, 그렇죠, 그렇죠. 둘, 셋. 아, 있어요? 진짜 있어요? 있습니다. 많이 왔어요. 진짜 센치. 完了，弟弟，性感的，哇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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，